나가사키에는 전차가 있잖아요. 전차가 한번 타면 120엔인데 성인은 이게 지금 원데이 패스예요. 그러니까 하루 동안 무제한으로 지금 버스 말고 전차를 탈 수 있는 건데 이게 500엔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 사면은 그냥 마음 편하게 아무 데서나 뭐 타고 내릴 수 있고요. 뭐 안에 보면은 식당 광고 같은 것들 있고 또 열어 보면은 이렇게 안에 이렇게 그 노선도가 나와 있어요. 노선도 어디 역에서 내리면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한 게 그림으로 잘 표시가 돼 있죠. 그죠? 그래서 이거는 들고 있다가 전차 타고 내릴 때 기사님한테 이거를 보여주시면 돼요. 여기 아래 날짜가 나오게. 저기 앞에 전차 지나가네요. 저 조그만 틈으로. 그렇게 하시면 돼요. 아침 출근 시간이라 그런지 출근하는 사람도 보이고 등교하는 귀여운 학생도 보이네요. 원래는 1945년도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평화공원을 가려고 했다가 그냥 일본 학교도 궁금해서 이 학생을 따라가 봅니다. 그런데 가면서 드는 생각이 이 학생이 나를 무서워할 수도 있겠구나 해서 다시 발길을 전차 쪽으로 돌려요. 그리고 저는 나가사키역 쪽으로 갑니다. 평화공원과 나가사키역 중간쯤에는 이렇게 큰 쇼핑몰도 지나갔는데요. 이 쇼핑몰은 나가사키에서도 가장 큰 쇼핑몰로서 이름이 코코워크예요. 여기에는 대관람차를 비롯해 큰 슈퍼, 식당과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본 브랜드 옷들 파는 가게들 비롯해서 뭐 약국, 그 다음에 극장까지 있어요. 그리고 여전히 이른 아침에 나가사키역에 도착을 합니다. 나가사키 역이에요, 여기는. 그러니까 뭐 나가사키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겠죠. 자, 여기는 나가사키 역이에요.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그 기차 역이 끝이죠.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수 같은데. 그래서 기차가 여기서 출발을 해요. 나가사키 역이고 이 옆에는 지금 쇼핑몰이 있어요. 이 쇼핑몰 이름이 아뮤 플라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아뮤 플라자. 그러니까 일본에 웬만한 도시 그 기차역에는 다 이렇게 그 쇼핑몰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뭐 백화점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. 여기도 뭐 비슷하게 아뮤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기차역이랑 연결된 데가 꽤 많더라고요. 여기에 슈퍼도 큰 거 하나 있고 1층에 뭐 푸드코트도 있고요. 뭐 옷도 팔고 여기 보니까 도쿄엔지도 있고 극장도 있네요. 자, 나가사키역 그리고 건너편에 그러니까 길 하나만 건너면 저기에 또 버스터미널이 있어요. 버스터미널이 의외로 되게 작기는 하더라고요. 저기 버스터미널에서 뭐 후쿠오카를 가든지 다른 도시를 가든 뭐 그런 버스나 뭐 이런 것들을 탈 수 있는 것 같아요. 나가사키역 앞에서 건너편을 보는 건데 이 나가사키는 산이 진짜 많아요.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앞에 건물 뒤쪽으로 다 집들이 저렇게 다 위쪽으로 있잖아요. 그리고 또 화면 그 중간 쪽에 하얀 건물 바로 옆에 오른쪽에는 저기는 그 비석 같은 게 많이 서 있는 거 보니까는 저기는 그 묘지 같아요. 아, 저기까지 버스가 올라가나? 자, 여기는 나가사키 기차역이에요. 화면 중간쯤에 저 기차 레일 보이시나요? 여기 네. 저기서 기차 타고 이제 가면 되는 거죠. 후쿠오카 가는 기차도 여기서 타고요.
연차는 너무 특이한데요. 인테리어가 다 나무예요, 나무. 보시면은 의자나 좌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쁘게 돼 있어. 야, 전차 타는 재미가 있네요. 여기 의자도. 그리고 또 위에 천장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. 천장도 예쁘다 이거. 나가사키의 대표적인 아케이드 하마노 마치예요. 지금 위에 보시면은 저 등 같은 게 빨간 게 많이 달려 있는데 이제 구정 이제 전이라 좀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좀 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. 중국의 영향인가요? 나가사키 하도 이제 중국인들이 옛날부터 많이 들어와서. 자, 일단 하마노 마치에는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너무 좋아서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. 양배추, 숙주, 뭐 버섯, 그 다음에 뭐 동그란 거는 메추리알 같은데 이게 626엔. 안에 뭐가 들어있나 살 것 같아. 아, 여기 새우도 있네. 새우도 보이죠. 그리고 뭐 오징어도 있고. 아, 해산물 볶음면이구나. 이게 지금 면은 원래 이게 에그누들 같아. 이거 직접 볶아가지고. 아, 이게 튀긴 거죠. 이거를 이제 이 걸쭉한 소스에다 먹는 거예요. 맛있을 것 같은데. 고기도 있네. 좀만 먹어볼까요? 고소하고 맛있어. 과자 먹는 것 같다. 아우, 맛있네요. 믿고 먹는 그 교자 노조. 나가사키 짬뽕을 먹으려고 하다가 나가사키 짬뽕도 여기서 파는 것 같아요. 근데 바삭바삭한 게 먹고 싶어서. 야, 맛있겠는데. 자, 그럼 또 먹기 시작해보죠. 마트나 백화점 지하의 식품 코너에 끝날 시간대쯤에 오면은 반값에 이렇게 도시락 같은 걸 할인을 해요. 보시면은 이것도 반값, 이 게살 샐러드도 반값. 네, 그래서
게삭살들은 반값에서 1,500원이고요. 그 다음에 이거 오므라이스는 반값에서 2,000원이에요. 와, 대단하지 않나요? 야, 마트 식품 코너에서 파는 이 비주얼 좀 보세요. 이 오므라이스의 비주얼. 야, 계란 보소, 계란. 안에는, 어우, 케첩밥. 렌즈에 좀 데울걸. 비주얼은 끝내주네요.